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정욱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팽이버섯 요리 함께 합니다. 팽이버섯 너무너무 건강에 좋죠.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서민들 먹기 딱 최고의 좋은 식품입니다. 이것을 이렇게 계란만 넣고 요리를 해도 되는데요. 여기다가 전분가루, 뭐 감자 전분이든 옥수수 전분이든 이거 한 두 스푼 넣고 메밀가루, 밀가루 말고 메밀가루 한 스푼 넣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도 한번 해서 드시라고 잠깐 올립니다. 이렇게 해서 맛있게 간단하게 가족들을 아주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요. 이게 얼큰한 청양고추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과 맛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. 근데 아이들이 있으면은 넣으면은 잘 안 먹으면 못 넣죠. 근데 이거 팬이 달궈지면 이렇게 하는데 넣고 하는데 요거를 타지 않게 잘 해서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. 약간 노릇하게 고서 먹으면 이거를요 한 끼에 다 먹으려고 그래요.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. 밥도 좀 먹어야죠. 반만 먹고 반 남겨서 내일 먹어야죠.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어요. 저것을 저렇게 구워가지고 한 번에 한 끼에 다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는 게 좋겠죠. 그렇게 해가지고 영양을 위해서 한 번씩 드시면 좋은데요. 또 다른 방법 저번에 제가 며칠 전에 올렸는데 이렇게 한번 또 해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. 요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하시면 색다르잖아요. 저렇게 쫙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저거는 계란만 풀어서 저렇게 한 거거든요. 저번에 안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팁으로 여기 딱 올려드리는 거예요. 요령만 알면 저 딱 간만 하면 뭐 파 다 다져서 조금 넣고 하시면 되니까 계란을 3개 정도 해가지고 하면 가족들 계란도 섭취하고 이렇게 두집을 때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냄비 뚜껑에다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. 네,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가격이 저렴하면서 우리 다이어트에도 되고 건강에 좋고 항암효과도 좋고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비싼 것만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저렴하면서 우리 건강에 최고 좋은 음식들이 아주 많아요. 밀가루 안 먹고도 얼마든지 좋은 음식, 건강에 좋은 음식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드시고 건강하세요.